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송년홍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외치고 갑시다.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윤석열을 꼭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분들, 비로 인해 곳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 구호구조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 교사로 존중받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선생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재난과 참사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비가 와서 습기가 높아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요즘 윤석열과 그 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더 짜증나고 화나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아프고 다치고 우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가, 대한민국 검사들은 원래 저렇게 생겨먹었나, 법을 공부하면 저렇게 되나,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는데 징역 4년을, 가석방도 안 되고 아들과 딸까지 볼모로 잡고 자백하라고 하고, 누구는 거액의 잔액 통장을 몇 번이나 위조해도 징역 1년. 이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입니까?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진당,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국민들 눈치 좀 보면 어디가 덧납니까?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습니다. 염치가 없으니 죄책감도 없습니다. 눈치를 안 보니 독불장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을! 윤석열을! 윤석열을 꼭 탄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아놓고 또 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피해가 났을 때, 아니 참사가 났을 때 국힘 정권과 지자체가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도 또 찍는다고 멍청하다고 합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또 찍으실 겁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번 찍으실 겁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중청도에 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보수 종편과 보수 언론, 극우 세력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레기, 쓰레기 언론이 올리는 그 말, 그 제목에 낚이지 말고 속지 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톡으로 요즘 이상한 카톡 들어옵니다. SNS 이상한 이야기 들어옵니다. 속지 말라고, 가짜뉴스 보지 말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뉴스 보라고 정확히 진실을 알려주고 그래야 속지 않고 2번 안 찍습니다. 2번 또 찍으면 극우 유튜버들이 멍청하다고 합니다. 찍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쁜 놈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2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국가가 알아서 혼자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뭉쳐서 2번 찍지 말고 비피 입은 사람들 도와주고 복구를 위해서 함께 나서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줍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2번 찍고 후회하는 사람 손 잡아주고 양심 있는 국진 당원들 끌어안아주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어깨 두드려서 힘내자고 그래서 우리 함께 외치자고 얘기해 봅시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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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탄핵. 그리고 오늘 윤석열 탄핵 시국 미사에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잠시 쉬고 있는 신부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예언자 직분으로 세상을 향해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하늘에만 있는 세상은 아닌지 그리고 그 비판의 대상은 누구인지 이름도 명시하지 않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슬퍼집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예언자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처럼 국가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고작 4년 남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서십시오. 우리와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꼭 탄핵하라.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신부님들, 100여 분의 신부님들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마산에서, 안동, 수원, 청주, 전주, 의정부, 원주, 그리고 수도의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준비해 주신 대전교 오신 분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례와 강론을 해주신 김용태 신부님,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교님, 그리고 오명환 본당 신부님 고맙습니다. 미사를 준비해 준 실무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녀님들 70여 명의 수녀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저희 본당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천여 명의 시민과 신자분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국 기도회는 없습니다. 캠프 기간이어서 휴가 기간이어서 잠깐 쉬어갑니다. 그리고 8월 첫 번째 월요일 8월 7일은 대구에 갑니다.
8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에 있는 228 공원에서 시국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대구 가깝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아까 성당 들어오실 때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을까봐 걱정되지만 악인들이 있어야 선한 사람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화산 같은 그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서울로 갈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 책 가져가셔서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팻말은 집에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혹시나 누가 돌 던져서 깨지지 않을 그곳에 잘 두시고 차에는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228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